우리 아줌마 개다짝 씻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저 석양을 찍으려고 카메라 엄청 준비하고서 지금 아 지금 여기 석양이고요. 여기 석양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와 있고 지금 해지니까 해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야 아까 우리 낮에 올 때는 차 이쯤 한쪽에만 서너 대씩 있었는데 야 여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운타운도 잘 보이고 자 아 이쪽은 클레블랜드 항구네요. 자 항구 그 다음에 다운타운 지금 여기 보시면 파도가 엄청 치는데 여기 바다 아닙니다. 호수에 호수 이리호 레이크 이리 아 누가 보면 이거 완전히 바다가 착각하고 자 석양이 집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그래 죽인다. 자 오늘 뭐 사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석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은 강 여러분은 강으로 해가 지는 거 보셨나요? 아니 클리블랜드 사람들은 다 봅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안 살아요. 캘거리는 산으로만 져요 해가. 오늘 저 클리블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하고 웨스트사이드 마켓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심코 여기를 왔는데 차 돌리려고 사실 왔는데 확대를 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무심코 왔는데 엄청 좋은 구경하네요. 틀렸어요. 그것은이라고 아 그것은이라고 해 마지막 지는 걸 놓쳤어요. 자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클리블랜드 오시면은 여기 꼭 와보세요. 여기가 뭐 엣지파크든가 내 파크 이름 잘 모르는데 여기 더 피어라고 하면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공원도 엄청 넓고 사람들 와서 뭐 압력밥솥까지 가지고 와서 뭘 해먹고 가더라고요. 여기 뭐 테이블이고 뭐고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바다 같은 호수도 구경할 수 있고 아, 우연히 왔는데 물론 검색해서 나중에 오긴 왔을 건데 네, 저희들 어제 클리블랜드 도착해가지고 오후에 도착해서 좀 갈만한 데는 이렇게 주차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어디 저 외곽에 있는 공원에 있다가 어제 클리블랜드 도심 서남쪽에 있는 월마트 자고 지금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차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다운타운 우측 출구로 네, 다운타운 가서 뵙겠습니다. 네, 다운타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나무 사이로 잠시 보였고요. 저희들은 그 이리호 호수변에 있는 클리블랜드 스크립트 사인 지금 현재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전경이고요.
보이죠? 정면으로 지금 스테이디움이 보이는데 여기가 야구장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필드 맞네요. 야구장. 옛날 주신수 선수가 인디언스 있었을 때 뛰었을 야구장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저희는 지금 여기 클리블랜드 스크립트 사인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스카이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 지금 경기장이고, 아까 제가 여기 미국 풋볼팀, 클리블랜드 팀 이름 모른다. 풋볼팀 경기장이고요. 자, 이쪽 쭉 서쪽에서 동쪽으로 호수에서 봤을 때, 자, 마지막에 제 아주머니 출연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와, 출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큰 배도 들어오고, 도대체 내 궁금한 게 이런 배들이 강 따라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이 호수에서만 논 건지, 강을 따라 들어오려면 이제 교량들이 전부 다 이 배보다 타워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스터리예요. 네, 저희는 지금 클리블랜드 퍼블릭 스퀘어를 찾아가다가 여기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앞에 아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정부 건물인데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뭐 여기 있는 거에 다 알 필요 없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니까. 아, 저기가 그레이트 레이크 사이언스 센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지금 락큰롤 홀 오브 페임 있던데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풋볼팀 클리블랜드 풋볼팀 경기장이고요. 지금 저 뒤로 보이는 레이크는 이리호입니다. 이리호. 아, 다운타운 다른 미시간호가 아니고 저쪽 미시간호하고는 달리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지금 방파제도 만들어 놨거든요. 저게 방파제입니다. 안쪽에 있는 배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미시간호하고 완전 분위기가 많이 틀려요. 자, 스카이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좀 정면이라 좀 그런데. 자, 이 건물 화면에 다운 잡혀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다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퍼블릭 스퀘어에 다 와가는데요. 아까 다 왔는데 옆으로 잠깐 빠졌었어요. 아, 여기 보면 쭉 이 길 따라 있어요. 좌우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무 있는 데가 퍼블릭 스퀘어 같아요. 아까 그 여기서 제일 높았던 건물입니다. 지금 키 타워라고 써 있는데 쭉 올리면은 지금 꼭대기 첨탑 쪽은 안 보여요. 자, 다시 내려오고요. 여기도 시내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많이 환한 냄새가 좀 나요. 많이 환한 냄새. 아, 저기 상은 무슨 상인지 가까이 가서 보면 안 보이니까. 아, 뭐 여자 하나가 어디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여잔가요? 군인인가요? 아, 이게 또 대중교통이더라고. 나는 안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걸어갔어요. 아, 저기 시계탑도 있고요. 아까 저 건물 무슨 정부 건물 같아요. 위에 미국 국기 개양돼 있는 게. 아, 이쪽은 신식 건물들, 오른쪽은 신식 건물들, 왼쪽은 좀 오래된 석조 건물들. 네, 아까 제가 연방 정부라면 정부 건물 같다고 한 빌딩인데 이게 정부 건물 아닌 것 같아요. 앞에가 뭐 리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카지노도 있네요. 잭 카지노.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지 지금 경찰들이 많이 출동을 해 있어요. 아, 방금 보신 길거리에 있는 거는 폴리스라고 써있네요. 저쪽은 무슨 아까 보였던 저 동상 뭐 군인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밑에 아래 보면은 막 죽고 죽이고
가자 돌격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가 사각형으로 안 되고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쫙 사방으로 뻗어나오게. 자, 간단하게 뭐 뺑 돌표를 놓고 조각상들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Soldier and Sailors Monument입니다. 이게 저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 유사한 게 이제 그게 좀 더 크고 이거는 약간 더 작네요. 저 독수리 아래 둥그런 데가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클리블랜드에서 제일 높은 빌딩 같아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자, 대충 이렇게 다운타운 구경은 끝내겠습니다. 에, 참고로 여기 대중교통이 버스비는 2.5불입니다 근데 데이패스는 5불에 무제한. 여기 크게 버스가 두 종류가 있던데 뭐 헬스라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거는 일반 버스고요. 그 다음에 헬스라인이라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기차가 아니라 버스 두 대가 연결된 거 긴 거 좀 차가 고급스럽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데이패스가 5불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걸 이용하고 싶은데 그걸 이용을 하면은 관광이 끝나고 또 차 있는 데까지 또 다시 가야 돼요. 저 외곽까지. 차라리 여기다 길거리다 주차하고 길거리 주차비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2불 이내인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오는 게 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차장 들어가면은 자 여기는 지금 무지하게 비싸요. 퍼스트 20분에 5불 엄청 비싼 건. 그 다음에 다른 빌딩들도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얼리버드에서 8 내지 10불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여기서 뭐 시내에서 뭐 몇 시간 관광할 것도 아니고 뭐 1시간 내에서 2시간인데 저희들은 1시간 만에 다 돌았습니다. 차를 한번 2불 이내 주고 차 가지고 오는 게 더 편합니다. 아, 여기 시내가 고급 호텔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하얏트, 아까 저기 또 뭐 힐튼, 메리엇. 네, 저희들은 지금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서 이스트 쪽에 있는 이름모를 공원에 와 있는데요. 대가 엄청 있어요. 그 뒤에 갈매기대도 엄청 있고요. 자, 뒤에 보이는 거는 몇 번 얘기하자면 이리옵니다. 레이크 이리. 아, 새끼들이 없어요. 전부 다 어미들이에요. 네,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든 파크고요. 좀 이따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클리블랜드 레이크 프론트 네이처 프리지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다운타운 쪽입니다. 다운타운 쪽.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그 클리블랜드 스크립처 사인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우리 아주머니께서 지금 점심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다 됐어요. 다 있어요. 아, 토스터기도 있고, 물통도 두 개나 있고, 국 끓이는, 뭐, 라면 끓인 거, 국 끓인 것도 있고, 밥솥도 있고, 돼지 김치찌개 먹습니다, 오늘. 자, 잠잘 때는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싹 치우고, 치워집니다, 다. 치우고, 저 방석 딱 깔고, 그러고 잡니다. 아예 커튼 앞에 딱 치고 차 가에는 다 지금 은박지로 다 때려 막았어요. 저 뒤에만 조금 열어놨고 저는 지금 여기 차 안에서 지금 밖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화내가지고 안 보여요. 차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리호 옆에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지금 해변의 강변입니다. 아 강도 아니고 호수변입니다. 호변. 예, 그늘에다가 차 세워놓으니까 시원하게 좋아요. 이 근방이 찌기 시작하던데 내일 오늘 한 27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는 거의 30도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그늘이라 시원하게 좋습니다. 경치 좋고.